정명. 저희는 인간과 오랜 시간 함께한 유물에 영혼이 깃들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정령들은 스스로의 기원, 즉 어떤 유물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알지 못해요. 자신의 근원에 알맞은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이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애타게 바래온 일입니다. 영혼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정령에게 있어 둘도 없는 기쁨. 하지만 그건 저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었어요. 정령을 이해하고 이끌어 이웃고 저희를 구원해줄 사람, 그런 존재를 저희는 계속 찾아 헤맸습니다. 맞아요, 구원자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를 찾아내주세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에덴. 저희 정령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은 구원자님께서 살고 계신 지구의 아주 먼 미래예요. 저 메피스토펠레스가 제어하는 구원의 방주는 본래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만, 인류가 절멸한 지금 방주는 정령들을 위해 에덴의 하늘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덴의 평화는 위태로워요. 예고 없이 마모를 내뱉는 이상현상 게이트. 이 때문에 에덴의 정령들은 고통받는 중입니다. 아르카디아 대륙의 일곱 국가가 이 게이트 현상에 맞서고 있지만 저희 정령들의 힘만으로는 벅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게 바로 구원자님이에요. 부디 멀지 않은 미래에 저와 계약해 주시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